지금 염전해변 아침 9시 반 정도 지금 상황입니다.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.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인데, 이쪽에 지금 현지민 분들 두 분, 넷, 여섯, 여덟 분 정도 여기 포진해 계세요. 지금 여덟 분 정도. 그리고 이쪽에 지금 네분 정도 지금 투망 던지네요. 저쪽에 지금 노란 옷 지금 던진 게 지금 이준규. 옆에는 또 레인보우 무지개 투망형님 저기 투망 던지고 계시네요. 고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. 날씨가 좀 추워서 그런지 또 파도가 없어요. 파도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기가 많이 안 들어오는 상황입니다. 그래갖고 여기 덕장 쪽에 고기를 넣는 쪽에 고기가 오늘 많이 없어요. 징글징글 하는 여기 또 정글맨 형님까지 여기 또 여기 계시네. 징글징글 정글맨 형님. 그래도 고기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가서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. 어제 잡아놓은 겁니다, 이게. 어제 밤에 잡아놓은 건데 많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에요. 다 죽어버렸네. 다 죽어버렸어. 어제 잡아놓은 거예요. 다 비었습니다. 다 비었어. 덕장. 오늘 여기 UFC 옥타곤 다 비어 있어요. 그만큼 오늘 고기가 없다는 겁니다. 다 비어 있어요. 그물 던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지금 고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. 또 이러다가 있다가 날씨가 또 풀리면은 또 많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. 온도가 이게 좀 따뜻해야지 좀 고기도 나오고 그러는데, 파도도 없고 바람만 불고 그런 상황이에요. 저쪽에 또 무지개 형님 저쪽에 딱 거기 계시네. 무지개 형님 캐스팅 하려고. 멋지게 또 한번 던지시는 거, 양손 벌려치기. 야, 시원하게. 건너편에 많은 이유가 저쪽에 모래톱이 형성이 잘돼 있습니다. 그리고 저쪽에서 던지기가 유리해요. 모래톱 위쪽에서 던지는 게 바다 쪽으로 던지기가 유리하고, 이쪽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. 이쪽은 항상 그렇습니다. 여기 염전해변은 제가 있는 이쪽에 이쪽 초소 쪽 이쪽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. 대부분 다 저렇게 건너편 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.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예, 그러더라고요, 바람이. 예. 또 여기 그물 하나 또 사갖고 오신 분이 계시네요. 반갑습니다. 예. 그물 이거 몇 짜리예요? 이게? 이게 예. 3 곱하기 3이라고. 아, 3.0. 네네, 3.0이요. 아, 이것도 저쪽 건너편 쪽에 한두 분 정도 아, 던지시니까. 그래요? 예. 이것도 은근히 잘 잡힙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그물이 좀 커요, 이게. 아, 그물 코가요? 예. 아, 코가 문제가 아니고 아, 길이가. 반경이요? 펼치면 반경이 큰 겁니다. 하여튼 많이 좀 잡으십시오, 오늘. 네, 감사합니다. 파이팅입니다. 예.